아이고 날씨 좋다. 아 이렇게 좋은 날씨는 이제 자동차 용품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서 제가 또 새로운 아이템으로 업그레이드 하나 했어요. 아 이게 잿볼몰에서 새로 나온 목베개인데 진짜 편하더라고요. 색깔도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조수석까지. 그래서 제가 앉아볼게요. 딱이야. 나이스. 와 이게 경추가 이렇게 편해야 되거든요. 내 것도 하나 해줘. 아 또 GV80에 또 어울리는 게 따로 있죠. 이리 와봐요. 짜잔. 또 GV80에 어울리는 목베개예요 이게. 되게 잘 어울리지 않아요?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진짜 되게 인기 제품이어서 절찬히 판매를 하고 있고. 아 그리고 이번에 잿볼몰에서 새로 나온 발매트까지 이쁘죠? 아 이쁘다. 조수석도 있고 자 뒷좌석도 봐봐요. 이렇게 뒷좌석에도 한 방에 딱 맞게 나와요. 아예 세팅돼가지고 설치하기 편하겠다. 그럼요. 그리고 지금 차박의 계절 아니겠어요? 내가 또 트렁크를 기깔나게 꾸며놨지. 짜잔. 내가 원하던 게 이거였어. 트렁크 매트 있고 트렁크 정리함까지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요거 깔고 차박도 가고 물건도 정리하고 등 뒤에 받침까지 다 돼 있거든요. 어때요? 만족스러워요? 이거 만족. 그래서 저희 잿볼몰에서 가을 겨울 맞이 이렇게 트렁크 매트, 정리함, 그다음에 발 매트, 목베개 다 이렇게 신제품 좀 판매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야, 이 차가 달라 보이네 아주. 안녕하십니까? 네, 제펄입니다. 자, 오늘 또 타고 있는 차는 또 N입니다. 아이오닉 5N. 저번에 아반떼 N 타고 막 신나게 달렸죠. 그러다가 아반떼 N으로 이 내 마음이 식어갈 때쯤 갑자기 BMW i5 M60. 와, 그거는 진짜 빨랐잖아요. 근데 제가 그 두 차를 타면서 살짝 이렇게 좋은 얘기보다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아반떼 N 하면은 그 돈 씨, 오빠 병신이야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누가 거의 한 돈 4천 주고 아반떼를 사.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i5 M60 탈 때도 자 1억 한 4천짜리 5시리즈? 야 이것도 주변에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차의 성능 좋고 모든 게 다 좋은데 그 급에 맞는 금액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이 타고 있는 아이오닉 5N 같은 경우도 가격이 7,600만원에 옵션 다 넣으면 거의 8,000만원 돈이에요. 그럼 과연 이 차는 우리 소비자분들이 살 만한 가치가 있을까? 오 굉장히 비싸다. 아이오닉 5 아무리 N딱지가 붙었다고 하지만 7,8천대에 살 수 있는 차인지. 그리고 이 차는 일단은 보조금이 나와요. 50% 8,000만원 풀옵션으로 이 차를 산다고 해도요 17,000 초반대 정도에 살 수 있는 그런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한번 공두해서 제가 깨부셔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그 i5랑 이런 것들 핸들 되게 멋있고 이쁘다고 했잖아. 간결하고 두껍고 얘는 i5만큼 두껍지는 않은데 일단 이 알칸타라로 돼 있어가지고 이 그립감이 딱 잡아줘요. 그런데 그 i5같이 살짝 이게 밑으로 내려왔으면 파지가 더 편할 뻔했거든요. 이건 엄지손가락에 힘을 줄 수밖에 없어요. 매달려 있어야 되니까. 요거를 키면 아반떼에는 10마력 늘어났잖아요. 얘는 40마력이 늘어나. 10초간 얘를 누르면 최대 650마력. i5 M60도 600마력 갓 넘겼거든요. 650마력이면 이건 뭐 슈퍼카의 성능을 내고 이건 뭐 공도에서 타지 말라는 거야? 무슨 서킷에서만 타라는 거야? 왜냐면 이 i5 같은 경우는 일단은 데일리카로 또 주행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노멀 모드를 타고 있는데도 이 차의 단단함이 느껴지죠. 그래서 요거는 진짜 좀 매니아들이 좀 탐낼 만한 그런 차거든요. 그런데 이제 드라이브 모드가 요 위쪽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운전 중에 엄지손가락 바로 누를 수 있게끔. 왜냐 이 차는 진짜 핸들을 놓으면 큰일 나는 차거든요. 왜냐면 서킷에 특화된 차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M 버튼 그대로 다 들어가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요 가운데 M 마크. 진짜 이 고성능의 상징이죠. 아반떼엔 너무 즐겁게 탔었는데 뭐 고작 280마력? 아반떼엔 어딜 까불어? 넌 3대 정도 있어야 이 차 한 대 값 정도 되는데 얘는 M 부스트를 안 써도 600마력이 넘거든요. 그리고 i5 M60보다도 한 7,000만원 싼 가격? 지금이 노멀 모드거든요? 순간 땡겼을 때 난리 났어요? i5랑 비교하면은 얘는 약하게 밟았을 때도 뒤로 뭘 확 땡기는 그 힘이 더 세죠? 네. 우와! 저 이 차 지금 노멀인데 뭐야 이거? 야! 카메라 좀 똑바로 잡아요 지금. 터치대 갖고 와라! 아, 이 차가 일단 제로백이 런치 컨트롤까지 쓰잖아요. 그럼 3.4초가 나와요. i5 M60보다도 빠른 차란 말이에요. 저는 노멀 모드가 오히려 궁금했거든요. 스포츠는 사실 요번에 너무 고성능 차들을 타면서 좀 몸이 익숙해져가지고 노멀 모드는 좀 편안하게 날 이끌어줄까 했는데 아 얘는 그냥 스포츠의 피가 들끓고 있는. 노멀에서도 살짝 엑셀에 발만 가져갔을 뿐인데 나 이제 처음으로 전기차 타면서 스포츠 모드 궁금한 적 처음이야. 아 처음이야? BMW 때도 안 그랬지? 안 궁금했어. 제 입에서 지금 미소가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스포츠 모드로 한번 나봐야겠죠? 이게 바로 이제 드라이브 모드를 여기서 엄지손가락만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스포츠 모드로 바꿔봤어요. 이게 노멀 모드가 너무 감동적이었어서 그런지 그냥 평범하게 스포츠 모드를 놨을 때도 노멀 모드보다 그냥 아주 조금 빨라졌다? 요 느낌밖에 못 느껴서 요 스포츠 모드만으로는 제가 좀 감탄을 자아내기가 일러요. 이제 M 모드를 놨거든요. 배기면 어때요? 우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가상의 음이라는 건 알겠죠? 네. 이
이거는 누가 이 차를 처음 타고 차의 초보라고 해도 가상으로 내는 의미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얘는 이 차가 그냥 좀 뭔가 내연기관의 느낌을 내려고, 배기음을 내려고 노력을 했구나. 자, 우리 현대는 이런 기술력을 다 넣을 수가 있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의미인데 썩 듣기에 막 즐겁거나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거는 요 소리가 차 안에서만 들리는 게 아니고요. 요 실내에 8개 스피커가 있고 외부에 2개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도 가까이 있으면 이 소리를 또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이렇게 스포츠 모드에 N 모드를 딱 놓게 되면은 저런 식으로 앞에 화면에 나오게끔 다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만 보면서도 내가 이 RPM 게이지를 보면서 기어 변속을 할 수 있게끔 내연기관의 느낌을 확실하게 주고 진짜 전기차의 느낌을 없애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이제부터 사운드를 넣어봤어요. 여기 이그니션이라고 있죠. 어때요? 요걸로 하니까 전기차 소리가 또 더욱더 아예 없어졌죠. 우리가 아반떼 N에서 들었던 그 소리거든요. 와, 딱 요번에는 이제는 팝콘 소리조차 진짜 내연기관에서 들리는 듯한 이 느낌. 요거는 진짜로 내가 와, 내연기관의 N을 타고 있다. 어우, 재밌는데? 더 재밌는 소리 또 들려줄까요? 네. 자, 이제 이번엔 에볼루션 모드거든요. 어때요? 이 에볼루션 소리 좀 어떤 것 같아요? 요 사운드? 정말 이 소리로 진짜 이 차를 막 우와 탄다는 느낌보다 갖고 논다는 느낌이 좀 강력하죠. 그냥 내가 장난감을 타고 있구나. 그냥 이 차를 잡아서 이런 소리를 좀 들으면서 공도에서도 이렇게 새로운 소리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놀 수 있구나. 진짜 이거는 더 재밌는 소리인데 이제 비행기 타는 소리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이거 이제 슈퍼소닉인데 이거는 이제 비행기가 우리가 음속으로 뚫을 때 공기 중에 그 빵 터지면서 비행기가 날아가는 그 모습 알아요? 예, 네, 잠깐. 마이너스 되면 이게 지금 비행기가 막 날아가는 이런 소리예요. 어머, 잠깐만. 영화를 보는 것 같은 이런 뻥 소리니까 실제로 들리는 소리보다 살짝 이질적이에요. 그냥 재밌다. 이거 뭐가 이렇게 많아? 사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차를 탈 때 솔직히 관심 안 써도 되는 부분이긴 해요. 요 N토크 트리뷰션 같은 경우는 토크를 앞뒤로 얼마나 배분을 할 것이냐 이런 거를 하는 거거든요. 후륜에 힘을 줄 수도 있고 전륜에 힘을 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도 조절해야 되고, 뭐 이거는 가속 페달에 힘을 얼마나 줬고 브레이크 페달에 힘을 얼마나 줬고. 근데 뭐 이걸 알아 뭐 할 거야. 기술력의 표현이에요. 그다음에 뭐 M 페달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회생 제동을 어느 정도 줄 것인지 뭐 그런 것도 조절할 수가 있고, N 드리프트 있잖아요. 이걸 누르면 또 드리프트를 할 수 있어요. 이걸 공도에서 했다가는 바로 112 달려오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조절할 수 있고, M 배터리는 내가 드래그 모드일 때 배터리 효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드래그 모드는 짧고 굵게 배터리를 팍 써가지고 열 효율을 위해서 나온 모드예요. 트랙 모드는 장기간 오랫동안 차가 달려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내 배터리를 중간 지점에서 꾸준하게 유지를 해줘야 되잖아요, 오랜 기간 동안. 이런 거를 내가 조절을 할 수 있는 건데 다 서킷에서 쓸만한 모드들이죠. 이번에 나온 아이오닉 5N 같은 경우는 이전 한 1년 전에 먼저 EV6 GT가 나왔어요. 그것도 585마력에 차 엄청 빠르거든요. 근데 일단 기아에서 먼저 내보냈으니까 그래, 빠른 전기차 오케이, 1년간 반응을 지켜본 거야. 빠른 전기차 반응이 어떤지. 근데 거기서 뭔가 재미요소, 즐거운 요소, 기술력을 더 넣었으면 좋겠는 거지. 그래서 나온 게 아이오닉 5N이에요 제가 아반떼 N이라든지 저번에 탔던 BMW i5 M60 같은 경우도 사실 그 두 차는 데일리카로 많이 사지 그럼 막 세컨카로 산다거나 그런 차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요 아이오닉 5N은요 일단 외관 모습이라든지 이 화려한 모습, 그리고 방금 같은 이런 성능 이런 걸 봤을 때 가격이 7,000대지만 얘는 내가 세컨카로 추천을 합니다. 세컨으로 그냥 재미있게 탈만한 차. 어차피 요급의 뒷바퀴 조향 기대를 안 했는데 3차선을 꽉 채워 들어오네. 차체가 좀 커지긴 했거든요, 범퍼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앵그린 부스트. 10초간 40마력을 추가해 줍니다. 꾹. 와. 굳이 요 모드는 뭐 그냥 옆에 누구 탔을 때나 지금처럼 유튜브 각을 낼 때 이럴 때 한 번만 써주면 될 것 같고, 10초 동안 좀 더 빠르게 간다? 그냥 내가 자동차를 즐겨, 내 앞에 누가 날 역전해 갔어, 어쭈 함수 한 번씩 눌렀을 때 역전하는 재미, 이런 걸로 느끼면 좋겠고요. 저의 그 주행 솔직한 평은 저는 내연기관인 아반떼 N이 더 재밌어요. 아반떼 N이 좀 더 다루기도 편하고 그냥 크게 많이 신경 쓰지 않아도 이질적이지 않은 팝콘 소리와 그 엔진음 있잖아요, 그게 좀 더 내연기관에 가깝기 때문에 이 차도 뭐 갖고 놀기에 나쁘지는 않은데 저는 아반떼 N이 더 재밌다. 순간 밟았을 때 아랫배 뜨끈해지는 느낌 있죠? 그거는 i5 M60이 좀 더 나지 않아요? 에코모드로 다녀도요 웬만한 내연기관 차 노말보다도 잘 나가요. 차가 일단 마력대가 높기 때문에 에코모드로 다니면서 전기도 좀 아끼고 출력을 그만큼 다 쓰지 않아도 지금 이게 에코모드로 쭉 밟아도 시원시원하게 나가거든요. 에코모드로 달리면은 데일리카로 딱 좋다.
그리고 이 승차감 단단한 것도 노말보다도 조금 더 괜찮아요. 스포츠 전기차로 나온 것 때문에 나 이 승차감이 지금 제가 살짝 허리가 아파오기 시작하거든요. 여기가 또 방지턱을 넘을 때 아 단단하다. 이럴 때는 진짜 그 i5 M60은 후륜에 에어소스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차랑 또 이런 거 면에서는 또 비교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차가 뭐든지 그냥 빠르기만 하고 제로백이 얼마고 이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이오닉5N 이렇게 신나게 한번 타봤는데 근데 또 아반떼 N과는 다르게 얘는 진짜 600마력이 넘어가는 차다 보니까 아, 아반떼는 내가 좀 갖고 논다는 느낌이 셌거든요. 얘는 좀 갖고 논다는 느낌보다 와 빠르다. 근데 일단 기존 아이오닉5랑 비교했을 때 어때요? 훨씬 더 좀 가격하고 와이드하게 변하지 않았나요? 일단 폭이 전작보다 한 4cm가 늘어났어요. 근데 왜 늘어났냐면은 이쪽 휀다 부분들이 더 늘어났는데 진짜 실내 공간이 늘어났다기보다는 휠 크기만 21인치예요. 타이어 광폭이 275가 들어가 있습니다. 얘에 맞춰서 요 휠하우스가 늘어나야 되니까 그만큼 전폭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도 요 휠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브레이크 캘리퍼 색이라든지 요 주황색이 또 요 N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형상은 진짜 좀 디자인적으로 멋있지 않아요? 요 큰 타이어가 껴있다 보니까 아 이거는 진짜 누가 봐도 고성능 차다. 요거 디자인은 정말 멋있습니다. 이런 시멘트 색상 요런 색깔이 좀 더 잘 어울리고 여기에 맞춰서 이 주황색 N의 상징 있잖아요. 이 오렌지 띠 이게 좀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전기차다 보니까 이런 데가 모형이 아니고 실제로 이쪽으로 에어커튼 쪽으로 공기가 들어가서 일로 쑥 나와서 배터리 열을 다 이렇게 식혀주고 쑥 가다가 이쪽에도 이렇게 공기가 쑥 들어가가지고 또 뒷바퀴 쪽으로 쑥 나오고 이런 실제 역할들을 다 하고 있어요. 정말 공기 역학을 생각한 디자인. 아 이게 이제 전장이 5cm 정도 늘어났는데 이거는 이제 앞뒤 범퍼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실제 실내 공간의 변화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높이가 좀 낮아졌어요. 이제 한 3cm 정도 좀 낮아졌는데 스프링이 좀 다운돼가지고 차체가 좀 더 이제 낮아진 느낌. 그래서 폭도 넓어지고 길이도 길어지고 차체도 좀 낮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기하게 있죠? 얘는 뒤에 와이퍼가 달려있어요. 원래 아이오닉5는 와이퍼가 없거든요. 얘는 왜 달려있을까요? 숨길 곳이 없어서? 아 그건 아니에요. 기존 아이오닉5는 여기서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가지고 바람이 쓱 원래 요 창문으로 따라 내려와요. 그러니까 물기가 있어도 그 바람 얘를 싹 씻겨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 여기로 들어간 공기가 이쪽으로 나와. 유리를 안 거치죠. 공기가 바로 일로 나오게 돼. 공간으로. 그러니까 얘를 따로 닦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와이퍼가 달렸어요. 요 뒤쪽에. 아 요쪽에 이거 뭔가 요 비상 버튼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응. 뭐 누르면 바로 비상 버튼이 켜질 것 같은 이 느낌. 브레이크 등이에요 이쪽이. 확실히 눈에 좀 잘 띄게. 높은 SUV도 요걸 보면 아 얘가 브레이크를 밟았구나. 뒤에 잘 쫓아라. 얘 진짜 빠른 차니까. 그래서 여기 눈에 확 잘 띄게 만들어놨고 여기 이제 뒷부분 보시면 요쪽 범퍼가 확 늘어났잖아요. 이것 때문에 좀 전장이 늘어난 거거든요. 공기가 이 밑에서 싹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게 짧으면 여기서 와류가 일어나가지고 공기 역학적으로 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좀 길게 늘려놔서 더 뒤쪽에서 이렇게 와류가 일어나게끔 공기 역학적으로 굉장히 이 튀어나온 범퍼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트렁크는 많이 안 크고 이쪽 공간이 골프백 놓기에도 좀 쉽지 않을 정도의 공간이에요. 이 밑에 공간은 뭐 크게 있지는 않고 아 트렁크가 좀 실망인데 좀 그래도 차체가 커져서 좀 트렁크랑 이런 것도 좀 기대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실내를 하기 전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일단 지하로 다시 이동을 했어요. 진짜 실내가 이쪽이 다 이제 알칸테라로 되어 있고 이런 겨울에는 좀 따뜻한 느낌이 들어서 아까 좋더라고요. 아반떼 N의 이제 특징 알죠? 요 파란색 스티치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아 제가 아까 좀 시트 그래도 괜찮았던 게 아반떼 N은 우리 통풍 시트가 안 됐잖아요. N 나이트 버킷 시트 같은 경우 근데 얘는 통풍 시트가 돼요. 맞아. 그래서 그럼 얘도 통풍 시트가 되니까 완전한 버킷 시트는 아닌가 했더니 이쪽을 보니까 8군중 에디션으로 들어가 있어요. 아 요걸로 이렇게 해줘야 돼. 그리고 이쪽에 원래는 아이오닉5는 이게 움직였던 거 알죠? 센터 콘솔. 얘는 완전히 딱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쪽에 이게 솔직히 좀 서킷을 달리기 용이기 때문에 이쪽 보시면 알겠죠? 이쪽에 이제 그냥 허벅지를 대라고. 요거는 일직선으로 직발이 강한 차가 아니고 코너를 막 미친 듯이 하는 차거든요. 이런 식으로 코너에 특화된 차, 드리프트도 가능한 차예요. 그래서 이쪽에 막 몸이 쏠릴 때 몸도 막아주고 이쪽에 허벅지도 막아주고 막 이런 식으로 쫙쫙 이렇게 해서 몸을 다 막아줄 수 있게끔 여기가 계속 움직이지 않게끔 되어 있어요. 제일 좋았던 게 이쪽에 의자 버튼을 누르면은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핸들 열선, 후석에 열선 시트까지 앞좌석 조절이 다 가능한데 저는 요 자리에 통풍 시트가 들어간 게 여름에도 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이쪽에 이제 무선 충전이라 이런 것도 다 들어가게 돼 있고요. 부산차는 역시 수납 공간 많은 거. 이쪽에도 공간. 여기다 이제 커피 같은 것도 이제 딱
꽂을 수 있거나 물건을 막 쉽게 넣을 수 있게끔. 아, 근데 진짜 실내 공간은 이거 진짜 1등이다. 와, 이거 아이오닉이 기본적으로 실내 공간이 엄청 넓기 때문에 이 다리 공간 봐봐요. 내가 그 i5에서 좀 아쉬웠던 점이 이쪽에 샤프트가 올라와가지고 여기 되게 좁아 보이는 느낌이 있었잖아요. 제가 원하던 건 이거예요. 전기차라면 뭘 움직이 이쪽 공간이 시원시원하게 넓어서 패밀리카로 쓰실 분들도 아까 얘기했듯이 에코모드로만 달리면 가족을 다 태워서 달릴 수가 있고, 그게 아니고 나 혼자 달린다 그럴 때는 아까처럼 스포츠모드 놓고 배기음 켜놓고 달리면은 아 진짜로 이거는 팔방미인이다 이런 점을 칭찬할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실내 공간은 뭐 시트 조절이 되나봐 지금 굉장히 아 이거 이게 90도로 갈 수도 있고 이 정도 최대 높이면 이 정도까지. 그래서 누워서 가면요 이 정도 느낌까지 되는데 한번 앉아봐요. 이렇게 봤다가 하늘 한번 봐봐요. 이 각도로 누우면 이 하늘을 보면서 달리는 거거든요. 우와. 엄청나게 큰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누워서 갈 때 야 천장도 보고 유유자적하게 달릴 수도 있다. 미친 차입니다. 뒤에 누구 태워서 달릴 때는 의자 세워서 앞에 꽉 잡고 이렇게 달려야 되는 차예요 이거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차를 이 7,000대 주고 살만한가 생각을 해보면은 7,800 되면은 살 수 있는 수입 브랜드도 되게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이 브랜드 빨이 좀 많이 먹히기 때문에 이 아이오닉5라는 브랜드가 성능은 당연히 좋아요. 진짜 빠르고 이런 성능 없어요. 3초 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성능에 이런 가격은 다 좋은데 브랜드 빠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카푸어분들이나 젊은 분들은 아직까지는 요 가격에 수입차로 가지 않을까. 근데 돈이 좀 있으신 분들 그래서 메인카 하나 두고 요거 세컨카로 하나 두면은 진짜 재밌겠다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요즘 너무 재밌는 차만 와서 이제 한 번쯤은 또 초 럭셔리 차 뭐 이런 거 한번 없나요? 푹신푹신한 차? 이런 것도 한번 즐겨보고 싶은데. 그래서 오늘의 결론 아이오닉5 앤 세컨카로 사라. 이상 채폴이었습니다.